그러나 뭐 옛말에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내가 터득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51살이 됐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50곡에 넘어가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면서 전진하려고 하는 해가 이제 이 개축생의 개면년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안녕하세요. 청아원씨입니다. 새해 복들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예. 오늘은 2023년 개면년에 우리 1973년생이죠. 우리 51세가 되신 우리 소띠분들의 운세를 알아볼 건데 이분들의 운세 알아보기 앞서서 우리 이 51세 소띠분들은 어떤 인생을 좀 살아보신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지 먼저. 지금 보편적으로 이제 이 개축생분들이요. 오지랖이 넓어. 그럼 뭐냐 그만큼 온순하고 착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지금 세상은 오지랖 넓다고 좋은 곳은 아니야. 왜냐면 내 밖으로 내가 차지해야지 되는데 그러질 못하잖아. 다 남부터 다 죽어나 나는 먹을 게 없어. 그거나 똑같은 거로 보편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부모에 이제 덕이 있는 사람 아주 덕이 많고 이러는데 지금 이렇게 개축생분들이 부모의 덕이 적다고 볼까? 뭐 일찍 부모를 여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제 요것도 이제 생일따라 연따라 또 틀리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본다면은 이렇게 부모를 일찍 여인 분들이 좀 많아요.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을 많이 해가면서 내가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내 가정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는 굉장히 보호망이 단단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축생들이. 그래서 지금 내가 내 성격대로 밀고 나가는 성향. 그냥 무조건 갖다 그냥 밀고 나가보자 그냥. 네네네. 그거야. 그러기 때문에 좀 실패 확률이 좀 있지 않나. 그러나 옛말에 이제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내가 터득하고 다 이러다 보니까 나이가 이제 51살이 됐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뭔가를 50곡에 넘어가니까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갖고 내 스스로가 나를 보호하면서 전진하려고 하는 해가 이제 이 개축생의 개면년이 아닐까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특히 이제 사업하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아유 뭐 올해는 갖다 개면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니야. 51살에 운으로는 좋지만 그래도 그동안에 이 운들이 나쁜 기운들이 이렇게 침착해서 있었다가 다시 일어나는 형국이기 때문에 때를 잘 기다려라. 때를 잘 기다려라. 그러면은 분명히 그 효과가 있고 내가 바란대로 소원을 이룰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중반기 지나서부터는 기축생분들이 일이 좀 순조롭게 잘 풀려나가요. 올 중반기서부터.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내가 짜여진 틀에서 이제는 남도 배려할 만큼 또 배려도 했고 내가 힘든 것도 다 남한테 무지도 당해봤고 막 이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이리도 맞아보고 저리도 맞아보고 소나기며 굵은비며 다 맞아봤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탄탄하게 일어설 수 있는 때가 되어왔으니까 이제는 이제 본인들을 위해서 나서서 해야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축생분들 많이 마음고생도 많이 하신 분들 많아요. 특히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기관적으로 관녹을 먹는 사람들 같으면 그래도 괜찮은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힘든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는 인덕이 없어 이러는데 일은 갖다가 진짜 말 그대로 밀어내는 게 소같이 일은 하는데 실속은 없는 거야.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냥. 다 주고 싶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막 주고 싶은 걸. 내가 주어져야 마음이 편하거든.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한 80%가 그래요. 성향이 이 개축생분들이. 그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관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내 가정도 지켜가면서. 그리고 첫째는 건강. 뭐 어느 누구 내가 수차 얘기를 하지만은 젊으나 나이 먹으나 건강이 최고예요. 근데 이제 요런 분들은 이제 뭐 혈압 당뇨는 기본으로 있지만은 이제 위나 이제 취장 같은 거 간 이제 요런 게 특히 이제 남자분들은 약주 좋아하시면은 올해는 그래도 내 건강을 생각해서 조금 덜 마시면 좋겠고 또 이제 담배 피시는 분들 폐 쪽으로도 이제 안 좋으니까 됐으면은 끊고 좀 맑은 공기 쐬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첫째는 열받지 말아야지 돼. 이분들이 개축생분들이 화가 좀 많아요.
욱 하는 성격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만 참고 나면은 네. 내가 왜 그랬지 그냥 그럴 게 아니었는데 어 그럴 게 아닌데 그 후회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야. 받치는 거 자꾸 뿔이 있어갖고 황소 같으면 받기럽도 하지만은 암소는 받지도 못하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의 고생은 많이 하고 그러나 그래도 말년의 운들은 보편적으로 좋고 중년의 운서부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개면연에 그래도 개축생분들이 활기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 해가 아닐까. 그리고 뭐 하늘에서 나를 도와주고 내 조상에서 도와주는 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개축생분들. 그래서 개축생분들은 선생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좀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있다면 약간 주변 사람 주변이야. 때문에 좀 주변 때문에. 그리고 여 뭐 여 예를 들어 형제들이나 주변 친구나 쉽게 얘기해서 이 사람을 이제 이용을 하려고 드는 사람들이 많지. 안 넘어가서 고집이 세. 그리고 소띠들이 한번 믿으면 또 그 사람을 끝까지 나 죽을지 모르고 믿는 상황이 있거든. 그러기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정리를 해야지. 근데 그러지를 못해. 얼른 딱 그 정 때문에 얼른 내치지를 못해서 그러거든. 근데 이제는 여지껏 이런 거를 이제 다 겪고 지나오셨다면은 저의 말씀을 지금 참작하셔갖고 본인을 위해서 나만의 그릇을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기축생분들 네. 대박 나시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게 아무래도 띠랑 나이만 보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들은 또 생년월일 넣어서 훨씬 더 그렇죠. 시와 이제 다 그런 게 있으니까 그걸 이제 넣으셔갖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잘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